어디 갔니? 여기 있다. 어떤 얘기를 또 해야 할지. 아, 녹음 댄싱퀸까지 되고 있었어요. 그럼 됐죠, 뭐. 일단은 인터뷰가 녹음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굿굿. 그러면요, 모가비와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고.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복합적 감성의 실력파랍 밴드 모가비의 보컬을 맡고 있는 테일러 감자 왜 웃으세요? 아니요, 반갑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이렇게 예. 소개한 게 아니라 다른 데 어디 나갔을 때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항상 공연할 때마다 써먹고 있답니다. 네, 아니, 반갑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고요. 네. 아니, 뭔가 전화 연결하기 전에 이 얘기 해야지 하고 뭔가 준비를 하셨어요. 이거는 항상 공연할 하는 거랑 항상 언제나 준비돼 있어요. 아, 역시 준비된 밴드네요. 네, 그럼요. 예, 제가 이번에 그 모가비의 영상이 올라왔을 때그 탑밴드 갤러리 반응 보셨나요? 탑밴드 갤러리 안에서 반응 보셨나요? 갤러리요? 당연히 봤죠. 반응 없던데요? 없어요? 난 봤는데. 반응 없었어요. 모가비 밴드도 나오네? 이러면서 반가워하는 거 봤었는데 못 보셨나요? 그거는 봤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예. 댓글을 제가 봤어요. 네, 저희가 아. 올린 거 절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억울했어요. 저희가 올린 거 아닌데. 가끔 보면 약간 그런 의심을 받기도 해요. 아, 네, 그런가요? 아, 네, 일단은, 저번에 마포 FM의 게릴라디오라고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오. 그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아, 뭐, 떨어질 건 없고요. 뭐, 마음 편히 하시면 돼요. 그래야 될 텐데요. 아, 뭐, 일단은, 밴드 한줄 소개 보니까, 강한 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다. 오래 가는 것이 강한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 밴드 결성일도 2009년이고요. 아, 한국에서 밴드를, 예, 몇년 동안, 오랫동안 한다는 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해보시면 알것 같은데, 예, 그죠? 예. 그 저희 밴드도 아까 이제 그 민트톤 잠시만요. 아, 저희 네. 오빠들이 저희 멤버들이 지금 사실 연습 중이었거든요. 아, 네. 그러고 다 같이 있어가지고 스피커폰으로 하라고 난리들이 나가지고 잠깐만요. 예. 네, 스피커폰으로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모가비 복합적 감성의 실력파 락밴드 모가비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외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합적 감성의 실력파 락밴드 기타진이 창우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진짜 복합적이죠. 아, 너무 복합적이다. 하는 얘기 마저 할게요. 예. 저희 아까 예. 밴드처럼 그 원년 멤버들이 쭉간게 아니라 예. 그 창원이 오빠가 저희 기타 치는 창원이 오빠가 원래 2009년에 밴드 결성을 했어요. 예. 이제는 이제 그좀 자국적 밴드였거든요. 아. 예. 그러다가 뭐 이차저차 하는 이유로 이게 지금 멤버들이 바뀌고 바뀌어서 지금 멤버들 그리고 같이 하게 된게 저희도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 윤도현 밴드나 예. 자우림이나 다른 밴드들도 보면은 이렇게 같이 오래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쵸. 행복한 거. 강한 게, 네, 오래 가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게 강한 거지. 지금요, 스피커폰으로 돌리니까 소리가 좀 뭉그러져서 들려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통화할게요. 네. 잘 들려. 여보세요? 네, 제가 좀 이기적이라서. 아,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 옆에 분들이 뭐, 네.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그죠. 네. 여기 보니까 2009년에 EP 앨범을 내셨는데, 네네.
네, 돈이 많이 들어갔고 앨범 발매 계획이 없다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이제 뭐 저희 리더인 창원이 오빠가 얘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빠가 이제 간단하게 쓰느라고 그렇게 쓰긴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일 큰 게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양심 선언 같은 거였어요. 저희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솔직히 요즘에는 음악을 CD를 사는 게 아니라 다 다운받아서 듣잖아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거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물론 사서 듣는 음악들도 있지만 그 저장 다운받아서 듣는 음악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음악을 그렇게 돈 주고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홍보적인 문제죠. 돈을 아무리 들여서 해도 뭐 어떤 기획사에 저희가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홍보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묻혀버리면 홍보도 안 되고 음반은 냈는데 홍보도 안 되고 묻혀버리게 된다면 아무도 듣지 않는 음악은 음악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들으라고 저희는 앨범 EP나 뭐 CD 앨범을 발매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게끔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들어보고 음악이 좋으면 댓글 한 줄 회원 가입도 안 하셔도 돼요. 안 그래도 그 아까 공연 보러 오시면 더 좋고요. 아까 홈페이지 가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홈페이지에 가봤는데 사진도 많고요. 네네. 영상도 있고 음원도 있고 오디오 저장하기라고 애초에 여긴 되어 있어요 그냥.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궁금하신 분들은 음원 받아서 아니면 여기서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탑밴드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뭐 그거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밴드들이 다 우리 음악을 한 명이라도 더 들어볼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제일 큰 게 공중파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음악이 사장되는 것.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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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요. 아, 네. 제가. 네. 네, 화면은 터치해버렸어요, 소리끔으로. 아, 뭐 하세요, 이거. 하기 싫었나 봐. 네, 뭐, 어쨌든, 저희도,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항상 공연 다니고, 뭐, 인터넷상으로 홍보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를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연을 하게 결심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은 시즌1에 나가고 싶었는데 그때 저희가 드러머가 없었거든요. 아, 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참가 결정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시즌2다 보니까 더 쟁쟁한 밴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많이 긴장돼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도 했던 질문인데 그 뭐 최소한으로 우리의 음악을 알리고 싶다라는 목표 이외에 인간적인 욕망이란 게 있으니까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그거는 1등이죠. 아 이렇게 나와요 지금요. 아, 잠시만요. 우리 기타 오빠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 에이. 아닌가 이러길래. 아 네. 아까 무슨 얘기 하시고 계셨어요? 어디까지? 당연히 1등 하죠. 네, 1등 하고 싶고요. 1등 해갖고 저희는 벌써 상금 받으면 4명이서 나는 얼마까지 떨어지겠다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농담 아닙니다. 아무튼 뭐, 많이 올라가면 좋죠. 그리고 1000번이라도 저희 음악 한 번이라도 연주할 수 있고, 그런 소개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냥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들 통화하겠다고 난리들이에요. 아, 아이 뭐 저것도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자기를 어필하고 싶은 기회가 적잖아요. 그죠,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저것도 이렇게 욕심이 날 것 같아요. 네. 다
잘 안 들렸어요. 나. 네. 미안해요. 아, 그러면요. 네.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사진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멤버분들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죠? 안경 쓰신, 저희 안경 쓰신 분 두 분 있고. 네, 안경 쓰고 머리 한쪽 이렇게 밀고 좀 머리 스타일 특이한 기타 들고 계신 분이요. 아, 그분이시구나. 아니, 저는 지금. 네. 예, 보컬 분이, 호피 분이 원피스 입고 있는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아, 나 웃음 소리 너무 반경맞은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단연 눈에 띄네요. 아, 다른 사진 보니까, 악기들 들고 있는 사진도 있네요. 네? 악기들 들고 있는 사진도 있네요, 따로. 네. 네네, 네. 그러면 저희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질문이요? 네. 근데 솔직히 뭐, 앞으로도 계속 음원을 무료로 배포하실,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래도 앨범 발매를 해갖고 정식 좀, 판매도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네. 예. 뭐 지금 계속 작곡이나 그런 거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곡, 신곡 작업은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신곡 작업은 지금 저희는 곡이 굉장히 많아요. 아. 지금, 네, 곡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안 올리고 있는 곡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아까 이제 지금 뭐 그냥 무료로 배포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는 계속 무료로 배포할 생각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소장용으로 더 좋게 작업을 해서 앨범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 상에서는 한두 곡이라도 물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잘 나가는 밴드가 됐을 때 얘기겠죠. 네, 한두 곡이라도 저희는 계속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에요. 아, 만약에 탑밴드 1위를 해서 정말 네임밸류가 엄청 올라가도 당연하죠. 저희는 네, 남잔데 한번 뱉은 말은 끝까지 책임져야죠. 이거 녹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녹음하세요. 네,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그거 올려주시면은 제가 인사드릴게요. 야, 아, 왜 이래. 네. 쿨하시다. 네. 멋있어요. 락밴드가 그 정도는 돼야지, 역시, 그죠? 그죠? 네, 이 정도 팩인 있어야. 그죠? 당연하죠. 아, 우리나라 락밴드는 너무 겸손해. 저 사실은. 네. 제가 오늘, 제가 맨날. 예. 그런 말 했었거든요. 자칭 홍대 요정이다. 예, 안 그래도. 네, 그냥. 오빠들한테 요즘에 제재를 많이 당했는데 오늘 좀 봉인이 좀 풀려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이미지가 있는데 아, 안 그래도 번호를 남겨주시는데 그 DC 닉네임이 홍대 요정이라서 네. 네. 아, 네 왜요? 그게 왜요? 아, 자신감은 갑이구나. 아, 저희 베이스 오빠도 잠깐만 얘기하고 싶다고 지금 통화하네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예, 괜찮아요. 네, 여보십니다. 여보세요? 네네네네. 아, 반갑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아유, 훨씬 더 좋으시네요. 다름이 아닙니다. 예, 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신가요?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은요, 잠시만요. 33분 듣고 계세요. 와. 네, 저희 이 방송 중에 저희 그 탑밴드 저희 노래 추천 얼마나 올라갈지 나름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페이지 보면서 한 번 더 눌렀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터뷰하면서 이 정도는 해야죠. 아, 네, 고맙습니다. 역시 아, 멋지십니다. 네. 네, 댓글 보니까 네. 네. 아, 너무 좋네요. 이런 자작곡 가진 팀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꼭 올라가세요라는 댓글이. 아, 네네. 지금 베스트 댓글이네요. 아, 네. 네. 아, 여기 모가비 분들이 댓글 단 것도 있구나. 네네. 네, 하나씩 달아주셨네요, 친절하게. 아, 예, 저희 그, 모가비 그 대장 형님이. 네. 시간이 좀 많이 남으세요. 아. 네, 그
그 한 분 한 분 남겨주실 때마다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댓글도 달고요. 네. 네, 저희는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 주로 공연하시는 클럽이 네. 어디서 주로 공연하세요? 저희가 보통 많이 그중에서 좀 많이 했던 데가 고고스프 공연 많이 하고요. 아, 고고스프. 네. 네, 킹오브 블루스에서도 자주 했고요. 네. 네, 최근에는 뭐 롤러코스터도 하고 뭐 리디안도 뭐 안 다니는데 혹시 불러주시면 뭐 언제라도 달려갑니다. 네. 공연은 자주 있으시고요? 아, 그럼요. 네. 확실히 무슨 방송상에서의 목표 말고요. 네. 네. 그냥 밴드로서의 목표 같은 네. 게 있을까요? 아, 그럼요. 물론 있죠.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조금 그 홍대 음악, 인디 음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넓은 생각을 가지시고 좀 많이 찾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것. 네. 그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좀 더 잘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분발하고 노력하는 것이 목표죠. 네. 네, 진짜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네네네. 네. 누가 밴드 추천 좀 해달라 그러면은 네. 네, 첫머리에 야, 모가비 좋아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예. 아, 네네네. 네, 그럼요. 진짜, 네,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예선 진출 꼭 하셔서 네. 네, 방송에서 뵐 수 있길 바랄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다들 복 받으실 거고요. 네, 진심으로 인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저희 뭐, 네. 뭐 마지막으로 좀 우리 리더 형님 좀 잠깐 뭐 훈화 말씀 좀 잠깐 들으시고 예. 뭐 그런 편이 좀 나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좀 네네. 예. 아, 너무 좀 긴가요 지금?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괜찮으시죠? 예. 네, 뭐 저도 이렇게 남자랑 통화 오래 해보긴 또 처음 같고 그냥 좀 어색하네요. 네. 아, 저도 그렇게 내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깐 리더 형님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전화방송이 아니라 정말 만나서 이렇게 네. 대화 나누고 하니 그런 자리였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아유, 네, 다들. 네. 네. 만나면 되죠, 뭐. 네, 아무튼 그 오늘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예. 네, 아무튼 너무 즐겁습니다. 제 옆에 전화가 계속 너무 다들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전해드리고 싶은 말들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들 다들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네, 언제 뭐 기회가 되면 뭐 술 한잔 같이 하시죠. 저희랑 저희 다 술술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뭐 많은 대화 나눌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그 아까 그 미드톤 밴드 그 인터뷰 끊으시고 예. 다른 음악 틀어주셨잖아요. 네, 예. 네, 저희는 저희 인터뷰 끝나고 저희 음악 틀어주시면 안 돼요? 아유, 제가 벌써 받아놨죠. 아, 네, 그러셨어요. 아, 역시 멋있습니다. 네, 디제잉을 네. 정말 탁월하게 잘하시네요. 아마 조만간 공중파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정말 훌륭한 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디밴드들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네, 너무 즐겁고 흥분되고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마무리로 이제 저희 그 우리 밴드 그 얼굴마다 태희양 잠깐 바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길이죠? 아니, 전화 좀 많이 나가겠다. 아니, 괜찮아요. 나중에 돈으로 주세요. 아, 예. 아, 농담이고요. 이게 네네. 지금 보니 아무튼, 네. 네. 다들 달변이시고 네. 네, 댓글 보니 반응 보니까 이분 예능감 있으시네. 네. 네. 다들 공중파에서 보자는 얘기도 많고요. 네네. 네, 다들 귀엽다고 그런 반응도 있고요. 아, 이거 오빠 예. 네. 그러니까 진짜 네, 공중파에서 아무튼...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예. 네? 진짜 방송에도 보고요. 클럽 공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가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꼭 방송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방청가서 네, 전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가 너무 좀 정신없었던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아, 이게 뭐 매력이죠, 뭐.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 네. 또 전화 연결이든 뭐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할 말 있으면요 연락 주세요. 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오빠 말대로 술 한잔. 네. 네, 그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예.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모가비의 홍대유정 페이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참, 밴드가 다 밝네요. 밝아. 그래서 일단요, 예, 모가비의 나비. 나비 하고요. 제가 다 들어본 게 아니라서 어떤 노래가 가장 좋은지 모르겠지만, 댓글이 가장 많은 노래, 예, 흔해 빠질 수 있는 고양이와 그녀의 인연,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아쉬움이 가득 남아 아무
네, 모가비의